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한국 회사에서 일할 때 느꼈던 거는 뭐냐면 아 이게 그 V커브에서 우리나라는 약간 이렇게 광팔기 좋아하는 팀들이 좀 앞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R&D라든지 크, 이거 있잖아.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KBS 뉴스, MBC 뉴스. 세계 최초 뭐 개발 막 이러잖아. 뭐 세계 최초 불이 나지 않는 배터리 개발 뭐 양산이 될지 안 될지 뭐 암 정복 이제 뭐 5년 남았다. 막 이런 나오잖아. 우리나라 최초 개발 막 R&D에서 나오는 게 양산으로 다 이어지는 건 아닌데 그런 팀에서 광팔기 좋은 팀에 나오는 것들에 힘이 많이 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검증은 상대적으로 양산 쪽으로 가까이 붙다 보니까 파워에서 밀리더라고, 한국 회사는 보면은. 근데 실제로 소비자가, 전 검증팀에 오래 있었으니까, 미국에서 어떤 마인드냐면, 네가 못 잡으면 고객이 잡아낸다. 라는 마인드로 검증을 하거든요? 외국 회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회사가 꼭 낫다는 건 아닌데, 외국 회사에서 일할 때 계속 그거를 세뇌를 시켜요. 네가 만약에 못 잡으면 고객이 잡아. 라는 마인드로 진짜 꼼꼼하게 보게끔 만들거든요? 정치적으로도 끼어들기가 힘들고 만약에 뭐라 그러면 그거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익명으로 올릴 수 있어요. CEO한테까지 고발할 수가 있어. 그렇지.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같은 일이 회사 내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채널들이 있어.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김광호 현대차 부장님 막 고소했죠. 그죠? 근데 한국에서는 요게 좀 약한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엔지니어들이 언덕에서 밀리는 거를 찾아냈는데 이걸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거 야 그거 지금 양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고고고 그 나중에 리콜로 고쳐 이랬을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제가 이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엔지니어들이 찾아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시험장에서 시험하다가 야 이거 뒤로 물리는 문제가 있는데 했더니 몇 번 했는데 세 번 했는데 한 번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야, 그거 실생활에서 필드에서 문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나갑시다. 라고 해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우리 군대 문화 있잖아요. 내 팀에서는 조용하게 넘어가야 되잖아. 근데 미국은 이게 우리 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상을 받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 팀에서 이거 발생하면 야, 그걸 왜 찾아가지고 지랄이야 이러잖아. 응? 그러면 문화 차이가 좀 있어. 야 그걸 왜 굳이 찾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어 이러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이거 찾으면 그 찾은 팀에 포상을 주거든요. 그렇다. 도요타도 그렇잖아. 도요타도 이거 찾으면은 그 사람들 보상해주고 그거 막 전 세계 그 사내 게시판에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문제까지 찾아냈다 막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막 그런 걸 막 자랑스러워하잖아. 아 이거 파워 게임. 파워 게임에서 많이 밀려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상금이 적은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그 발견하면은 공공의 적이 된다니까요. 니 그거 어쩌자고 그런 거 까발려가지고 지금 막 까발린다는 얘기들을 하니까 배신자 소리 듣고 아 정말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세 번째 추측이고 네 번째 추측은 현대자동차는 참 이게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래는 게 부품 공급사들 있잖아요. 뭐 만도도 있고 모비스도 있고 뭐 많잖아요. 뭐 위아도 있고 파워텍도 있고 이 친구들이 다 현대차랑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의 차를 받아서 이분들이 이런 검증을 해주더라고. 이런 검증을 해. 그래가지고 시험 리포트를 올려. 보고서 양식에 맞게 쏘세요. 옛날에 제가 1차 협력사 했을 때 현대자동차가 시험하면은 저한테 PPT를 주셔. 이렇게 공란으로 돼 있어. 자기가 쓸 리포트인데 내가 다 써야 돼. 제가 다 써가지고 리포트를 드리죠. 이거 문제 없었습니다. 이 협력사에다가 시험을 의뢰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미국 회사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절대로 부품 공급사가 보고한 리포트는 쓰지 않아요. 그걸 쓰면 안 되지. 왜냐면 자기 밥그릇인데 부품 공급사는 자기 밥그릇에 자기 문제가 나온 거를 어떻게 자동차 회사에다가 고지고대로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부품이 언덕에서 밀려요. 이렇게 어떻게 보고해. 언덕에서 밀려요. 그러면 내부에서 보고하지. 야 내부에서 야 그 우리 거 밀리는데 야 고쳐 소프트웨어 고쳐. 아주 고쳐가지고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 부품 회사에다가 쉬쉬쉬쉬 하거든요. 어떻게 부품 공급사가 자동차 공급사에다가 대놓고선 우리 부품에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죠? 자동차 회사는 부품 공급사를 믿지 않아야 되는데 현대자동차는 이걸 부품 공급사에 믿죠. 그래가지고 부품 공급사가 시험할 리포트를 그대로 정부에다가 제출하죠.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게 이해가 안 되지.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부품 공급사가 고쳤다고 쳐. 다 고쳤어. 넘버원 제품을 만들었어.
근데 요즘은 옛날엔 이게 통했어. 야, 이거 브레이크도 고치고 다 통했어, 이거. 근데 요즘은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기사를 볼래요? 기사를 보면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예요. 전자식 브레이크의 오류일 수도 있는데 소프트웨어의 설정 오류예요. 이거 잘 봐야 돼. 뭐냐면 부품 공급사는 저걸 뭐 모비스에서 만들었다고 쳐. 모비스에서는 야, EPB 그거 언덕에서 멈출 때 EPB가 작동하게끔 딱 해가지고 찡 해가지고 작동하는 거를 만들어서 다 고쳤어. 밀리는 문제가 있었겠지. 있었던 걸 모비스에서 고쳐가지고 납품을 했어. 현대자동차가 받아가지고 문제 없음 해가지고 생산을 했어. 근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요즘 자동차들은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거든. 이게 모비스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혼자서 모비스 단독으로 움직이면 좋은데 여기 옆에 있는 자동차에 있는 부품의 이슈 컨트롤러는 누구 거냐고? 얘를 보쉬야. 보쉬 거. 여기는 뭐 제데프 거야. 여기 모비스 거야. 여기 만두 거야. 여기는 뭐 파워텍 거야. 지 혼자 고쳤다고 이게 100% 통할이라는 법이 없어 요즘에는. 그래서 부품 공급사가 다 고쳤습니다 하고 올리면 그걸 누가 최종 검증을 해야 돼요? 현대차가 검증을 해야 돼 최종적으로. 근데 이걸 최종 공사의 검증을 막기 그렇게 그런 거 아닌가. 얘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거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난 거라기보다는 총체적인 복합적인 이유로 이런 신형 그랜저가 지금 12번이나 10번의 머리 2번의 리콜과 10번의 그 뭐 캠페인을 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자, 빨리 어떤 문제가 됐든 이거 제가 얘기한 네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좀 뜯어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걸 고칠 수 있을까? 정의선 회장님이 미국에 오시면 저랑 맥주 한잔 하시고 저랑 계셔가지고 제가 검증 시스템 담당자로 가가지고 싹 고칠 수 있는 저한테 전권을 주시면은 그냥 싹 뒤집어 엎어가지고 바꿔드리지 않는 이상 아무튼 이거는 싹 뒤집어 엎지 딱 뒤집어 아끼고 있다고 자 익명으로 쓰십시오. 익명으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하시는 분들은 익명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간 이게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한데 이게 싹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이게 쉽사리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도 되게 안 좋은 게 앞으로 차를 팔고 뒤로 밑지는 거잖아요. 지금 캠페인 할 때마다 돈이 얼마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거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뭐 시간당으로 공임이 얼마 안 들어가서 문제는 안 되지만 뭐 하드웨어 모듈을 바꾼다거나 전자 모듈을 바꾼다거나 그러면 공임하고 이거 미국에서 엄청나게 비싸요. 이거 앞으로 팔고 뒤로 다 뒤지. 이 그랜저 한 대 팔아가지고 얼마 벌어요? 뭐 2,300만 원 버나? 2,300만 원 벌 수 있나? 2,300만 원 벌면 이거 리콜 몇 번 하면 다 까는 거야 이거. 이거 빨리 현대차를 위해서라도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예. 아무튼간 빨리 좀 개선돼서 이 저기 뭐야 그 우리나라 뭐 동호회들이 꼼꼼하고 뭐 까다롭다 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차가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이렇게까지 검증을 안 해서 나 이건 검증의 실패거든요. 이건 설계의 실패라기보다는 이 정도 문제가 많다는 거는 검증이 안 된 거. 검증해서 설계를 바꿨어야죠. 근데 이렇게 해서 출시했다는 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영상 올리는 거니까 너무 또 현대차를 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선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간 필요하시면 저를 임원으로 농담이고요. 이 제목 뭐라고 정해야 될까요? 그 옛날에 그 오토포스인가 거기처럼 예목을 현대차 큰일났다 이러다 망한다 막 이렇게 정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뭐라고 제목과 썸네일을 정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좀 주십시오. 제목 임원은 나다. 좋다. 이거 못 올리는 거 아니냐고. 왜 못 올리지? 못 올리게 이거 올렸다가 현대자동차한테 연락 오는 그렇지. 현대차 전격 영입 제안 좋다 그거. 현대차에서 임원으로 불러주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야지. 아니야. 저는 미국 회사에 뼈를 묻어야죠. 그죠? 근데 미국 회사에서 다니다가 한국 회사에 제가 다닐 수 있을까요? 산으로 가는 그랜저 단종이라고 쓰라고? 아니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 미국 법인장으로는 안 돼요. 저거는 한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검증을 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한국이 바뀌지 않으면 뭐 쉽지 않습니다. 미국 안에서의 검증팀도 있죠. 미국 알라바마에서 나온 차들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